4월 과학의 달을 맞아 평소 쉽게 가볼 수 없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방문하고 또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즐기는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규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과학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29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역사의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2017 과학 어울림마당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과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과학 문화 탐방을 통해 과학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 5개 코스를 참가자들이 직접 선택해 도보로 이동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과학 어울림마당 걷기 대회 행사 홈페이지와 화폐 박물관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전시가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에게 휴대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앞 지붕 있는 시내버스 정류소에 휴대폰 충전기 한 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한밭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돼 5월부터 11월까지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전국 중고등학교 방송반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월 10일까지 2017 학교뉴스 제작경진대회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대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됩니다.